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였던 AN-225 무리아가 파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키이우 지역입니다. 키이우 소방대는 폭발물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습니다.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키이우 모티진입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이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안매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외신 기자들은 이 사실을 빠르게 보도했습니다. 부차입니다. 러시아군의 학살 이후 안매장이 3월 10일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이 위성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무언가를 검은 봉투에 넣은 뒤 대량으로 매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이 검은 봉투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차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으며 전쟁 범죄 참상을 들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민을 죽인 러시아군을 끝까지 쫓아 응당한 처벌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잡아낸다고 밝혔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파괴된 러시아군의 장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반파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기습 공격을 가하여 러시아 보급대를 격파시킨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부차에서의 학살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 조작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는 러시아군의 장비 모습입니다. 수많은 탱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체첸군입니다. 작은 흙무더기에 올라가 러시아 국기를 꽂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영상을 찍으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첸군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편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의용 체첸군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체첸군이 러시아군한테 노트북을 약탈당한 사람한테 그 노트북을 되찾아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워게이밍은 벨라루스와 러시아에서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 주재 대사를 소환하고 러시아 대사를 추방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러시아 영사관도 폐쇄했다고 합니다. 단교에 가까운 외교 행동입니다. 라트비아가 러시아와의 외교 단계를 격화했습니다. 크렘린은 부차에서의 한 민간인 학살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시신들은 전부 가짜라고 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와 비우호적인 EU 국가에 대하여 비자 발급 간소화 제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유엔 인권 이사의 축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평의회는 EU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하여 약 170억 유로, 하나로 22조 7,485억 원을 제공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구호품 30톤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